지금 약간 승민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알 것 같아. 누나 약간 되게 저 멍 때리다가 지금 정신 차렸습니다. 진짜 지금 뭔가 약간 저는 약간 좀 어지럽거든요. 네, 저도 약간 이 약간 긴장 풀려서 그런지 아, 정말 약간 되게 어지러운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꿈인 것 같아. 진짜 아직 믿기지 않은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 끝났다는 것도 너무 아직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 와중에도 너무너무 스테이한테 고맙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너무너무 스테이가 고생해 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아무래도 그 상황 이렇게 빨리빨리 정리하고 다 같이 단체로 계획을 못했지만 맞아요. 따로따로나마 여러분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약간 또 장소적인 이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빨리 최대한 빨리 이렇게 찾아와서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잠시만요. 이거를 좀 살짝 어두운 것 같아서 플래시를 한번 이렇게 하면 되나? 어때? 제가 들어줄게요. 아니 아니 이렇게 끼면 될 것 같아. 으이짜! 헤이 야 헤이 야 됐어 이 정도 돼. 이게 안 껴지네. 아주 반이네. 예 드는 거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됐어. 여기 진짜 선배님 원했어요? 아 진짜 정말 와 아 되게 난. I'm so happy that you guys enjoyed our performance. Even with, we prepared so much, and we're just very glad that you and that our stays, everyone enjoyed every single stage and the song. Mm-hmm. So I'm really glad that you guys enjoyed it. So, 정말 우리 스테이가 이렇게 그들을 재밌게 즐겁게 지켜봐 주셔서 너무 고맙고 정말 멤버들. 고생했습니다. 예. 야. 스미? 네, 저도. 네. 아주 잘 보이네. 여러분, 진짜 첫 녹화를 하면서 저희 멤버들끼리 다 같이 진짜 긴장도 많이 하고 진짜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정말 이번 기회만큼은 정말 저희의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을 다 같이 안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스테이 지금 다 스테이 덕분이에요. 저희 스테이 덕분에 이렇게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다 같이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 이 감정마저도 지금 잘 안 믿기는 이유가 너무 아직 꿈 같고 계속 차 타서 멍 때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안 믿깁니다. 진짜 긴장 조금 풀려서 아 정말 아 나 진짜 아까 소감하는데도 우리 약간 세하해졌지. 자주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소감할 때 와 오늘은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진짜. 아 그래서 진짜 거의 약간 처음으로 스테이한테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 한 것 같아요. 오 아 좋네요.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좋습니다. 예. Let's go, Chan. 보내줘서 고마워. International stays. International stays. Let's 물론 go. 뭐 해외에 있는 우리 스테이들도 있겠지만, 뭐라 해야지? 이게 되게 약간 방금 승민이도 말한 것처럼 믿기 힘든 상황인 것 같고. This is for you. This is for us. 이게
우리 스테이를 위한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은 보이겠다. 킹덤. 어, 네. Yeah. 그냥 진짜 말로 표현 못할 것 같아. 사실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왜냐면 무대 위에서 말하는 소감 같은 경우에는 뭔가 또 뭔가 시간에 쫓기는 그런 느낌도 있고 내가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약간 그런 고민도 하면서 그 위에서 그치? 그러니까 바로바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진짜 솔직히 마음에 있는 그 목소리랑 머리로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지금 그래도 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게 진짜로 이 모든 게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이뤄진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로 진짜 진짜 진심으로. 요. 약간 저희도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무대를 열심히 준비하기도 했고 저희의 진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저희의 색깔, 저희의 존재 자체를 이제 많은 분들이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다 사랑해주고 다 응원해주고 약간 그런 게 너무너무 진짜 고맙더라고요. 진짜 제일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제일 아쉬운 건 우리 스테이가 직접 그 현장에 같이 못 있었던 게 세상에 제일 아쉬운 거 같아요. 진짜. 진짜 같은 자리에만 있었으면 더 의미가 장난 아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선후배 이렇게 가수분들끼리 뭔가 서로 더 응원해주고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맞아 서로 더 격려해주고 정말 저도 킹덤 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맞아 진짜로.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진짜 그런 무대들을 스테이랑 같이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희가 뭔가 전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나 저희 메시지 같은 거를 화면 너머로나마 무대로 스테이한테 전할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We could not have done this without, you know, everyone's help. Yep. Of course we always put in a lot of effort into our performances. And we're just really, really thankful, you know, because you guys were always there to support us, always right by our side. And I don't know, it just feels amazing, you know, to be a part of Stray Kids and to be the artists and idols of Stays. It's like a really big responsibility. It's a big honor. It's a huge honor as well. Because, you know, in the end, we're doing this all for you guys, and that means a lot to us. You guys are the reason, you know, why we exist. You guys are the reason why we always try so hard. You guys are the reason why we can, you know, climb another step higher into where we are planning to go. And we're just so glad that you guys could be there with us to climb those steps. Yo. It just feels really, really good to know that you guys are there. So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beautiful, amazing present. And it's something that we want to give to you guys as well. So, you know, we both did our jobs. Most of it was you guys. Agreed? Yep. Yeah, most of it great. Was you guys. Great. Stay carried. Stay carried. You know, I mean, of course, we got the honors of, you know, getting the, you know, the final result of first place. But deep inside, I do really want to share this greatness and happiness with the other performers as well, because everyone, not just us, everyone did a good job. Like, I'm not even joking. Everyone was amazing. Everyone did such a great job. We learned so much from them. So, you know, as the well-behaving stays you guys are, I'm pretty sure you guys will show them a lot of love and support as well, because we're all in this together. We all did this together. And yeah, we're all climbing one step higher. So the K-pop culture, the K-pop industry, we're all just this one big team. So just thank you for really watching our performances. And yeah, you guys are amazing. Thank you. And you're a good boy. You're a good boy. And Felix English, let's go. I 아까 하긴 했는데. 아, one more time. Yeah, sure. Yeah.
different. It's just very, yeah, like what Chan Young said. Yeah, it would be nice to perform in front of you guys. Yeah, just right in front. So hopefully in the future we'll get, you know, that chance to perform in front of you guys and spend time with you. So I look forward to the future. Yeah. Nice. Oh, 승민이 영어로? 안 쓴지 너무 오래됐어? 아, 오케이. 여러분이 너무 좋은 말을 이미 영어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정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면식 1차, 2차, 3차 3차는 그럼 두 개 나올 거 있었죠? 마지막 파이널까지 정말 뭔가 저희가 음악방송이나 컴백 무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와는 또 다른 결의, 다른 느낌의, 다른 액션의 무대를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스테이한테 다가가야지 조금 더 스테이가 정말 같이 옆에서 무대를 보는 느낌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섬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저희가 다 생각을 했었잖아요. 스테이가 매 무대마다 저희의 도전도 되게 껄끄럼 없이 정말 멋지다고 인정을 해주고 정말 그렇게 모든 거를 다 응원해주시는 마음 덕분에 저희가 조금 더 무대에서 신나고 물론 진지한 무대도 되게 신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치 되게 신나고 정말 의미 깊고 뭔가 저희끼리의 뭔가 그런 끈끈함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맞아 정말 어떻게 보면 스테이랑도 정말 더 끈끈해졌죠. 맞아 지금 계속 이렇게 실제로 못 보고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지만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해서 여러분이랑 소통하려고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테니까 정말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늦은 밤까지 응원해준 우리 모든 스테이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여러분 거예요. 예! 예스! Yes. Yeah. 자 그러면 하나 둘셋 스테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얼른 들어가서 푹 쉬겠습니다. And good night! Stay good night! Stay good night! Good night, stay! Thank you everyone. Thank you. You guys are the best. Bye! Bye-bye! Bye-bye!